편스토랑 이상우가 결혼 7년 만에 장만한 러브하우스를 최초 공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8월 23일 방송되는 KBS ETV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는 신입 편 셰프로 야심찬 출사표를 던진 배우 이상우가 첫 등장합니다. 수많은 드라마에서 멋있는 남자 주인공 역할을 도맡아 해온 귀공자 미남 20년 차 배우 이상우의 4차원 엉뚱미 넘치는 일상 속 매력부터 아내인 배우 김소연과의 사랑스러운 일상까지 모두 공개되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돼 편스토랑 스튜디오 녹화에 이상우가 첫 등장하자 편스토랑 식구들은 큰 박수로 반가움을 표현했습니다. 이상우는 세상 무해한 눈빛과 미소를 발사하며 인사를 해 현장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튜디오 녹화 출근 전 아내 김소연이 건넨 격려의 한마디를 공개해 웃음을 줬습니다. 이때 MC 붐지베인이 이상우에게 제작진과 출연 얘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실제로 출연하기까지 꽤 오래 걸렸다던데 라고 물었습니다. 이상우는 처음 연락받은 건 5년 전이라며 3년 동안 마음의 준비를 했고 2년 동안 심각하게 고민했다라고 해 놀라움과 함께 웃음을 줬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상우는 그리고 집 때문에 120일이 더 라고 해 의아함을 자아냈습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가운데 VCR에서는 이상우가 결혼 7년 만에 새롭게 장만한 이상우, 김소연 부부의 러브하우스가 최초 공개됐습니다. 이상우는 결혼하고서는 제가 살던 집에 소연 씨가 들어와서 살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집이 7년 만에 첫 신혼집인 셈이라고 설명하며 랜선 집들이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김소연이 깜짝 등장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집을 소개하며 알콩달콩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애교가 묻어나는 인간 러블리 김소연과 아내의 이야기에 연신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이상우의 모습에 편스토랑 식구들 모두 부부가 너무 사랑스럽다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어 이상우는 이 집에 오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헛것이 보일 정도로 라고 해 궁금증을 유발했다. 이 집이 완성되기까지 준비기간 1년, 공사기간 6개월, 인테리어 기간만 100일이 소요됐다는 것, 아내 김소연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는 신혼집의 비밀은 무엇일지,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인지 주목됩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친한 연예인 있냐고 물어보니 뜸들이다가 소연이 하는 게 너무 귀여웠음, 둘 다 순수하고 귀여워서 잘 어울려, 이상우 배우 은근 재밌던데 유튜브 개설하시면 좋겠다, 느낌이 좋은 북 등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소연과 이상우는 2016년 방송된 MBC 주말 드라마 가화만 사성에서 각각 봉혜령 역과 서직원 역을 맡아 연인으로 호흡을 맞췄고 실제 연인에서 부부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인스타그램에 서로의 사진을 게재하며 애정 가득한 일상을 공유해왔습니다. 이상우와 김소연은 1980년생으로 올해 나이 44세인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이 제40대로 접어든 만큼 임신 계획, 아기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자녀를 두고 있지 않으며 자녀 계획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 19일 가수 바다의 유튜브 채널 이렇게 귀한 곳에 귀하신 분이에서 두 번째 에피소드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이런 촬영이라고 말 안 했잖아. 28년 우정 썰 풀고 간 김소연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 되었습니다. 바다가 초대한 이번 게스트는 아이월드의 여왕 김소연이었습니다. 바다는 김소연을 소개하며 젤레강스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바로 김소연이다. 그녀는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연기력 그리고 잘생긴 남편까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다. 또한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을 지닌 인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김소연은 최고야, 사랑해, 특별해, 고귀해, 현명해 등 다양한 문구가 적힌 포토월 앞에서 바다의 사인에 맞춰 포즈를 취하며 이월드에 본격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바다와 김소연이 친해진 계기는 바로 라디오였습니다. 김소연은 제스가 제 라디오 방송 전후에 나왔는데 그때 스쳐 지나갔어요. 그 시절 딘기가요 MC를 하면서 몇 번 눈을 마주친 적이 있었죠. 이후 동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날 밤 신사동에서 만나게 됐어요.
문을 연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먹으며 몇 시간을 대화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라고 회상했습니다. 또한 김소연은 바다는 정말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가끔 제 연락이 닿지 않을 때도 있지만 언제나 저를 기다려주고 마음을 열어줍니다. 방송 생활이 조금 힘들었어요. 19살, 20살 때는 항상 무언가에 얽매여 있었죠. 잘해야 한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바다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소중한 학창시절 친구가 생겼어요. 그녀는 마치 빛나는 소녀시대처럼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친구랍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소연은 1980년생으로 현재 44세인 대한민국의 배우입니다. 그녀는 1994년 SBS 드라마 공룡선생으로 연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김소연은 연기학원 수강료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조건에 끌려 미스 빙글의 선발대회에 참가했습니다. 뛰어난 연기력 덕분에 2등을 차지한 그녀는 이 대회를 통해 연기학원에 단 2주 만에 다니게 되었고 이후 드라마 주연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김소연의 데뷔작인 공룡선생은 그녀에게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원래 출연 예정이었던 고등학생 배우가 갑작스럽게 불참하면서 제작진은 급히 대체 배우를 구해야 했습니다. 이때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성숙한 이미지를 풍기던 김소연이 스태프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행운의 기회를 얻게 된 그녀는 아역 배우가 드물던 시절 스스로를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연예계의 일종의 우연으로 발을 들인 김소연은 메이크업을 받을 장소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손에 옷을 들고 버스를 타고 촬영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시작은 지금의 김소연을 있게 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기 경력의 시작은 우연이었지만 김소연은 맡은 배역을 자연스럽게 소화하며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데뷔 2년 차에 출연한 드라마 딸부잣집이 덕분에 연말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거머쥐게 되었죠. 중학교 3학년 때 김소연은 아역상 수상이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숙한 외모와 조숙한 이미지는 왜 성인 연기자에게 아역상을 주느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1996년부터 김소연은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 혈풍을 배경으로 제작된 단막극 컴백홈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그녀는 영화 체인지로 스크린에 데뷔했으며 이 작품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어 김소연을 하이틴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에 김소연은 이지훈과 정재욱 등 인기 가수들의 뮤직비디오에서 주연을 맡아 매력을 발산했고 1997년에는 인기가요 베스트 50의 진행자로도 발탁되어 연기뿐만 아니라 방송 진행자로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같은 시기에 방영된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하며 호흡을 맞춘 다른 아이돌 그룹들과 비슷한 연령대였던 탓에 김소연은 해당 그룹 팬들의 심한 비난을 받으며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1998년 시트콤 순풍산 부인과에 출연하던 당시 김소연은 딘기가요에도 참여하며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아직 고등학생이었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음악 프로그램 촬영 중 극정 안티 팬들로부터 야유와 욕설을 듣는 일이 잦았고 이는 그녀에게 큰 마음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소연은 안티 팬들의 공격을 딛고 연기자로서 꾸준히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매년 두 편 이상의 드라마에 꾸준히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가는 김소연은 특히 2000년에 방영된 드라마 이브의 모든 것에서 처음으로 악역에 도전한 허영미 역할로 배우로서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악역 캐릭터로 인해 안티팬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그녀의 이미지가 고착되어 악역을 제외한 캐스팅 제의는 거의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참여하는 작품마다 낮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공백 기간 동안 연기에 대한 진정한 태도를 채택한 덕분에 3년의 공백 후 돌아온 김소연은 예전의 예쁜 하이틴 스타 이미지를 벗어나 진짜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복고작인 드라마 식객에서는 조연으로 출연했지만 주인공 역할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깊이 있는 연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다음해 드라마 아이리스에서 액션 연기까지 완벽하게 소화하며 여배우로서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